못해.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 아니야, 이길 수 있어요. 네. 아, 우리 뮤직 오빠 감사합니다. 7시 가고요. 네. 팀님 다 위에 있어요. 9시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파이팅! 연진님 위에 한 명, 밑에 한 명. 네. 이 어제 서울 다녀왔다고 손 떨고 있다고? 아니야, 아니야, 손 안 떨고 있어. 아니라는데요. 연진님은 너무 말을 사람들이 너무 잘 믿어. 네, 저 그냥 와서 다 믿어요. 순진해서 그래요, 약간. 나이에 비해 약간 너무 순진하신 것 같아요. 아, 24살이시구나. 어, 저기 네. 있다. 어, 부모님 저 주성나 아니에요? 아, 진짜요? 어떻게 다 있어요? 어, 저는 다시 있죠. 네. 이길 수 있어요? 6-7 싸움.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저글링 싸우면 안진마? 예, 안진마의 게임어분들하고 했죠. 어? 이걸? 어? 설마 이걸? 튕기면 안 되겠네. 안 튕겨야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예, 리게임 해야죠. 안 튕겨도 재밌을 것 같은데 이 자리는. 튕겨버렸네. 자리는 근데 저희가 별로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가 아직 랜덤을 모르니까 랜덤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쉽네. 이러면 상대편이 이렇게 하고 튕겨서 저그가 안 나오면 이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분위기 아마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진짜로. 튕기셨다. 리방해. 봐봐, 울고 있잖아요 지금. 이성님 말투 딱 생각나네. 어, 저프 대 저프전이었네요. 근데 빌드가 아, 저희가 유리했어요. 제가 오버를 눌렀고 상대는 구드론이라 빌드는 저희가 되게 유리했어요. 아, 튕긴 거 이긴 건데 아쉽네. 1대1 자리라 튕긴 이긴 거 건데. 확신하고 입턴 우스틱이래. 아니 그 이긴 자리였는데 튕기셨네. 아쉽다. 방 나오죠? 네. 오케이, 토스 고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오, 이러면 저희가 진짜 이득이죠. 자리가 일꾼도 완전 깔끔하게 두 배 좋게 나왔어요 지금 저희가. 일꾼 지금 아래 없어요. 그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없어요? 네. 상대편은 이성은님하고 김정부님이요. 아마추어 팀 VS 프로게이머 팀이네. 그러네요. 저희는 아마추어네. 둘다. 네. 지금 진짜 프로게이머 지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사실. 아, 그쵸. 제가 연진님 실력을 알아서 저는 좀 자신 있어요. 오,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페인트 짓고 이럴 때 11-12로 먼저 정찰 가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약간 공방이 아니라 좀 더 빡센 게임이니까. 네. 제가 좀 더 세세하게 오래 해드리고 싶어요. 네. 공방 때 오래 잘 안 하고. 유세 오빠 고마워요. 아, 일단 위쪽에 있네요.
뭐야 연진님 정우님 알지 않아요? 아 정우 알죠. 제가 정우님이랑 1대1에서 이겨봤거든요. 쩌쩌쩌. 우와 진짜? 그쵸. 그러니까 정우님 진짜. 막 한 판 이기고 열 판 진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최근 스코 이제 2대1. 제가 한 판. 우와. 진짜 잘한 건데. 저 거의 박빙으로 이겼죠. 정우가 특히 저도전 잘하는 저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근데 쩌저전은 좀 게이머분들 많이 이겨봤어요. 쩌저전 많이 지기도 지금. 대박. 근데 상대 저거 없는 것 같은데? 오버로드가 없는 것 같으니까. 아, 철군님 이겼다. 쩌저전. 어? 이거 21포 여기 맞고 그 다음에 뭐야, 저희가 3시를 질럿과 저글링으로 죽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질럿을 일로 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FCB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파이널을 지우면 돼. 와, 뭐야. SCM이 뭐야. 저그 유저랑 그럴 수 있어요. 오, 그래도 성원님 집에 되게 날카로운데. 한시 쪽으로 질러 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뒤로 빼요. 파일럿 취소하고 잠깐 뒤로 빼자. 네, 파일럿은 그냥 저한테 지워주세요. 네. 이쪽에요? 네. 아니 이쪽 가스 밑에. 그리고 질러가 한시로 고 오지네. 한시로 질러. 네, 한시로. 그 오지레 가면 돼요, 같이. 지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육지도 됐는데요? 육지도 됐죠. 육지는 가면 돼요. 그 저한테 포토패드 3개 해주고 본진에도 포토 네. 하나 받고 한시 가자. 잠깐 빼야겠다. 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한? 마리만 잡고 밑쪽으로 빼자. 이거 연진님 캐리인데? 뺐으면 걸렸겠다. 근데 연진님 판단 좋았는데? 다무슨 판 좋았는데? 내 판단보다도 좋았는데. 본진에 포한 개 더. 제가 해보자고 프로브를 미리 포토를 감싸요. 프로브 미리 포토 감싸서 너무 많아요. 저 해보자고 있어요. 프로브 비키면서 막 이거 맞고 질럿을 한시 가요 같이. 그러고 계속 질럿 뽑고 가시면 돼요. 한시 가면 끝날 거예요. 아까 우리 피해를 많이 줘서. 저기 주황 색깔은 저희가 3시에서 나오는 오버로 보고 있으니까 네. 맞춰서 막으면 돼. 많다. 어,
뭐야 본진을 포환하고 새로 나온 질러는 본진을 그 한시 질러 가자. 한시 가요? 네. 아니빠 안 나.. 안 나.. 오케이 그러면 질럿으로 한시 조금만 더 시간을 받을게요. 방면 쪽 이거 뭐야 마크도 이거 역으로 먹고 저희가 한시 영러시 가면 될 것 같아. 사람 내려와요. 여기 먹고 그다음에. 이건 트랜 완전 많다. 저거 먹으면 끝나거든요. 마지막으로 트랜이 돈이 없어서 그냥 다 모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연지님 드라곤 드라곤하고 제가 한시 끊을게요. 네. 일단 저 앞마당을 버리면서 본진을 소방해야 될 것 같아. 어차피 저 성큰 있어요. 이거만 막으면 아 막은 것 같다. 근데 테란 끝났어요? 네 테란은 아예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드라곤 조금 하다가 그거 뭐지? 다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 북쪽에서 이제 스펙이 딸려서 근데 생각보다 여기 테라.. 뭐 저그가 없는 텐데 흑세니? 우리가 저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 이게 원래 메탈보다는 드랍 운영이 더 좋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시 스캔을 깨고 지금 아둔을 지어요. 네. 그래가지고 Oh, my God.
발업 찔러신 거 같아. 그냥 그거 11시 쪽으로 빼고 그거 가세요. 뭐지? 다크 템플러. 내가 볼 때 지금 다크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테란 끝났어요 아예? 테란은 아예 끝났어요. 근데 지금 3시가 아마 커세어 이후에 다크 템플러 갈 것 같은데. 발업 질러시네. 저한테 헬프 와야 될 것 같아. 9시 거 드라곤입니다. 그래도 약간 그 6시 거 먹고 다크 띄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그거 먹으면 될 것 같아. 다 급히거든. 테라는 아예 못 없어요. 어 그러고 그거 드라는 질러다고 저 주세요. 제 본진으로. 어, 제 본진으로 주고. 근데 저기 캐논 지었는데? 어디요? 아, 본진이에요? 아, 그게 다크를 네. 왜 뽑냐면 상대 병력을 못 나오게 막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아. 어차피 테란 스킬이 없으니까. 9시 간다. 어, 다크 나오면 막. 저 이제 다크 나와요. 아마 상대방 저한테 올 거예요. 스킨이 있으려나? 네, 그 드라곤을 그 스포인플 뒤에 성큰 쪽에다 배치하는 게 좋아요. 어. 그럼. 어, 그 다크 템플러 아까 전에 그 질러 있는 거. 어디 갔어, 질러? 여섯시. 어 다크 그렇게 배치 좋다. 그러고 앞마당 드세요. 네. 어 포르바 하나 나갔나. 와 돈이 없다. 어 다크로 그거 하고. 어 그리고 다시 이제 다크 그만하고 다크 한 네. 마리는 테란 또 가주세요. 어 그래 아까 전에 어 오 다보씨 이거 푸르고 잡자. 어 다크다. 상대도 다크라서 제가 뭐지 오버로드 속업 해줄 테니까. 아니 나 옥저버 네. 가는 게 낫겠다. 윤지님 앞마당 침수하고 지금 앞마당 침수하고 옥저버. 가스가 너무 없어서. 아 그래도 유리해요? 지금 우리가 옥저버만 일단 띄우면. 근데 저도 자원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상대도 자원이 없어서 어 지금 거의가 유리해요 지금. 어차피 나도 살았고 테란 죽었고. 그러니까 상대가 그 옥저버 나올 거거든요. 그 네. 전에 연재님도 옥저버 뽑아서 질러 발음 눌러. 아 누르면 안 되겠다. 옥저버 뽑아야 되니까 눌러놨어요. 아 그래? 네. 가스 짓고. 어 가스 짓고. 어 옥저버 하고 발업 질러만 하시면 돼요. 그 아까 전에 프로브 요쪽에 있었거든요. 다섯시 여기 한번 가봐요. 아니 아까 있었는데 잡았다 프로브. 아 이렇게 됐구나. 잡았구나. 이거 헬프식으로만 하면 돼요. 이거 봐 옵저버 뽑고 네. 어, 질러 모으면서 앞마당 가는 거. 우리가 유리한
이거 병력들 다 아까우니까 다 모아요 지금. 그러니까 상대방은 지금 딱 한방 병력 옵저버랑 모아서 저 아니면 연진님 죽이는 거밖에 할 게 없거든요. 네. 나온다. 근데 왕킨 많다. 연진님 가겠는데? 9시 포토캐논 좀 더 늘리죠? 그 여버시 이거 병력 9시로. 프로브 다 비벼가지고 막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병력이 왜 이렇게 많지? 막은 것 같은데? 근데 옵저버가 없구나. 옵저버 나와요? 근데 커세어가 있으니까 또. 아니야, 커세어 있어. 아, 상대 옵저버 있구나, 상대도. 네. 아, 그럼 타크를 못 막네. 상대도 또 없을 텐데. 이거 막아? 잠깐만. 한시, 이거 질러. 이거 한번 토스 마당. 이것도 타크도. 상대 돈이 있나? 상대도 돈이 없거든요. 이거 드라마 힘들긴 힘들다. 다크로 셋이 풀어보면 좀 어쩌고 옵저버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질러 다 모아가지고 한식 거랑 아홉식 거 그냥 다크 잡지 말고 셋이 가요. 셋이 저거 넥쿠스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질러 다 모아서 3시로 지금 9시 거 그냥 무시하고 1시 것도 그냥 이거 다 9시로 또 넥서스만 넥서스만 점사해 같이. 오고 질러 먼저 가가지고 넥서스만 점사 해주세요. 11시 걸 좀 좋다. 그걸 질러 살려주세요, 그거. 네. 할만한 것 같은데. 상대도 거기 없어가지고. 그 질러 셋이 뭐야. 다크게 아니네.
어쩌고 여보씨 마지막 써먹고 써먹으면 오. 오. 아 이겼다. 저도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엔젤님 분위기인데 이렇게 넘쳐나요. 어떻게 계속 안 넘쳐요. 저 지금 그런거 없어요. 아 그래? 근데 계속 나오는 게 신기하네. 상대도 근데 멀티 멀티 없겠죠? 테란이 일단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근데 상대는 지금 연진님 상걸 몰라서 계속 하는 거 같아요. 이거 11시 상고 보면은 11시 보겠다. 11시만 그 질러 납대요. 11시만 지켜요. 5시에 뭐 없죠? 네 없어요. 지금 상대 이제 11시 봐가지고 11시로 갈 거예요. 와, 왜 이렇게 힘들지? 온다. 많아요? 아니요. 자, 막을 것 같아. 나가를. 제가 헬멧 가면은 막을 수 있어. 아크한밖에 없어요. 와 진짜 빡세다. 진짜 빡세다. 11시에 그냥 포토만 치워요. 돈 되는 데는 포즈가 없어서. 아 없구나. 다시 보고 싶고 일단 제가 마무리 해볼게요. 이제 그 상대 안 나가요? 릴레이 채취하나? 네, 그 릴레이 채취해가지고 병력 모아서 연진님 죽이고 그 다음에 나는 앞마당 먹고 나랑 1대1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프로봉만 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프로봉만 딱딱 얄밉게 골라먹으면 될 것 같아요. 허세어도 다 잡아가지고 지지 나왔다. 아! 오! 됐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한 판 이긴 게 어디야. 아, 힘들다. 아직 진 건 아니지만. 와. 와, 이겼어요, 스팀님. 네. 아니, 이게 오히려 상대가 1시, 3시라서 이게 질러 마린 메딕이 헬프 가기도 빠르고 저쪽이 자리가 더 좋았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와, 진짜 빡셌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칠팔님 10개 감사합니다. 방 만들게요. 네. 긴장을 놓치면 안 돼. 아, 미랜드 오빠 자세 이거 스폰할 때는 허용이에요. 스틱. 네. 오히려 저그 있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여기 팀은. 저 팀이요? 네, 뭔가 저거 없는 것도 다 게이머분들이라 잘하는데요? 너무 잘해! 수고하셨습니다. 두 테란 나오면 성우님 저그 나오고 약간... 경무님 막 테란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오, 자리 좋다. 우리 좋다. 네. 스티님 위에 아래 하나. 네.
그거 아리? 지금 자리 괜찮은 것 같은데? 뮤지 오빠 방금 이겼어! 완전 어렵게 이겼어. 아, 첫판, 연재님이 잘해줬구만. 난 뭐 한 게 없었네. 아이, 한 게 없다니. 근데 어차피 트랜덤이니까. 아, 뮤지 오빠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일단 다 연재님, 아, 어차피 9시라 다 밑쪽이구나. 와, 진짜 치열했어요, 진짜. 이거 완전 진짜 유튜브 각이야, 이거는. 아, 전판이요? 어, 전판 진짜 치열했어. 네. 빡쳤어. 완전 꿀잼이었어, 진짜로. 전판이 연진님이랑 하면서 내한테 제일 빡셌던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이때까지 네, 지금까지 토플하면서. 아, 기호 형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전 일단 똑같이 오버풀 출발할게. 어? 여보씨 저기 있다. 누구? 일단 누군지 확인 안 했고. 제발 성우님. 저그랑 페란인 거. 아, 토스네. 병모님. 저그. 한시. 한시가 토스고 여보씨 있다고. 이름 할만하죠? 네, 저프 대 저프전이면은 연진님 어... 투칼라 막을 자신... 아니, 나 프리게이트 하면 될 것 같아, 여기는. 네. 나 믿고, 프리게이트. 알았어요. 혹시라도 이제 투칼라 가면은, 어. 제가 지켜드릴게요. 왜? 왜? 아니, 아니. 상대 구드론이에요. 네. 그럴 일 많이 나오고 있어. 아, 뭐야. 프로포트 안 펴버렸잖아. 질러 좀 안쪽에다가 배치하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아. 어, 뭐야. 3질러 나오면은 막으면 될 것 같아. 5질러 다시 빼요. 어, 5질러까지 빼야 돼. 언제 와요? 제가 1시 질럿을 시선 한번 끌어줄게요. 프로브랑 해가지고 조금만 보태주면. 드라곤이 이렇게 빨라. 몸빌드 패스. 너무 많아요. 이제 아예 못 막아요? 한번 버티면 내가 딱 할만할 것 같아.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일단 망했는데요? 한시도 최대한 털어볼게. 약간 상대가 약점을 잘 공략하네. 여성분이라고 꼭 봐주지 않는데? 지금 방금 졌는데 안 봐주겠다. 어? 그래도 뭐야, 조금만 더, 어, 좀만 더 버텨주세요, 연진님. 힘들겠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질럿이 이제 안 나와요. 돈이 없어서. 아, 어, 프로브랑 최대한 다 해가지고 한 번만 버텨봐요. 제가 진짜 이겨드릴게요. 어, 진짜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왜냐면 한시도 많이 가난해서. 한시가 말도 안 되게 드라가 빠르긴 빠르다. 못 빌 때. 일단은 그래도 넥서스 지키면 계속 시선 끌리니까 헬프는 가게. 그 한시는 가난해서. 가난한 거 맞아요? 네, 한식 가난. 연진님 저 믿지 않아요? 믿어요. 근데 저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겨드릴게요. 아! 오! 진짜 기대도 돼요? 어, 기대도 됩니다. 오! 이겼어.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겼어. 어, 그거는 그냥 막으세요. 알았어. 안 지켜줘, 그거는. 이거요? 어, 이긴 것 같아. 이거 뭐지? 상대방 적을 몰래 멀티만 안 주면은 저희가 이기거든요. 할게. 저 여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라도 지켜주세요. 아, 예. 그거 지켜드릴게. 온다. 어, 잠깐만요. 역시 가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현란해. 이겼다! 와! 이겼어! 어? 뭐야! 아니. 이거 한시 살았다. 안 살았는데? 아니죠. 아, 한시 살은 거 아니지? 아, 잘못 봤다. 제가 찾아볼게요. 한시가 근데 들어가다가. 그냥 있는 거 짜낸 거 같은데? 그런 거 같아.
근데 이거 1시 드라 때문에 오버 두 개나 했는데. 어, 이긴 것 같다, 그래도. 아, 드라곤 때문에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근데 이긴 것 같은데? 네. 저블린 뽑았어요. 조심하세요. 온다. 저 뭐예요? 드라곤이요? 마지막 최후의 러시. 와, 우리 따지고 보면 이거 이기면은 네 17연승 하는 거네요. 아, 연승? 아, 그쵸, 그쵸. 일단 저 좀 집중할게. 이거 이겨야 네. 되니까. 이긴 것 같은데? 멀티가 없어, 상대가. 어우, 컨트롤이 안 좋구만. 우와!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 스틱님 짠! 진짜 잘했다. 네, 아, 근데 이거 연진님이 잘 버텨줘서 이긴 것 같은데요? 어, 아, 와, 훈훈해. 와, 이거 수고하셨. 대박! 아마추어가 프로게이머 이겼어. 아, 근데 빡셌어요. 상대 잘하시더라고요. 와, 진짜 대박.